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Why China is starting a new trade war? 중국발 신무역전쟁. 왜 중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무역전쟁을 선포했느냐 이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는데 이 기사에 하면은 베이징의 지도부 시진핑 주석이나 리창 총리 이런 모든 공산당 엘리트 간부들이 작년에 야 우리 중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 크리티컬 어떤 크로스로드에 서 있다. 지난 40년간 놀라운 번영을 했는데 이것이 고질적인 부동산 위기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성장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걸 자기들이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오류가 무엇이냐면 중국 지도자들의 마인드셋, 생각이 약간 좀 빗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환경이 바꾸면 과거의 성장 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답습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 굉장히 경제 성장에 유리한 점이 있어요. 14억 인구, 방대한 시장이고 뭐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이게 잘 이용하면 되거든요. 중국 인민들의 주머니를 열게 해서 내수를 성장하면 충분히 외국하고 갈등을 안 빚고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이징의 지도자들이 절대로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40년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나름대로 또 곪은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그 사이에 이제 경쟁력을 이런 사양산업이나 어떤 과잉산업 분야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줄이고 축소조정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나라든지 이런 산업구조 조정을 하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페인풀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1997년에 IMF 외환위기 막기 전에 그때 산업구조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핑계 잡는 게 미리다가 한 방 맞고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베이징의 지도자 생각은 뭐냐면 야 이게 뭐 내수진작이라고 쌍순이라고 말을 했지만 마음속 머릿속에는 야 이거 미국식의 뭐 소비 위주의 경제 뭐 햄버거 먹고 피자 먹는 경제 내수 모델은 웨이스트풀하고 비생산적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중국몽 군산몽으로 이르려면 역시 산업강국이 돼야 된다. 산업강국이 돼야지만 이제 중국이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약간 빗나간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선택한 것이 국가가 주도하는, 크게 CCP가 주도하는 제조업 굴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생산 능력을 막 씩씩거리면서 두 배 가까이 늘려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명분은 미래 산업을 육성하자.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자. 그러면서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뭐 친환경 에너지 산업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제조업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산업은 구조조정으로 좀 축소하든지 버려야 되거든요. 구산업의 전형적인 애가 철강인데 철강도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뭐 미국하고 한판 붙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군함맹이고 땡금하려면 그러려면 철강 있어야 되지. 그리고 또 이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미국이나 서방세계가 경제제재를 할지 모르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존을 해야 돼 중국 경제가. 그러려면 버릴 산업이 없어. 모든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외신에 나온 보도에 하면 establish the new, the new라는 게 이제 새로운 산업 before breaking the old 구산업 경쟁력인 구산업을 때려 부시기 전에 신산업을 육성하니까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을 안 하고 옛날 산업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산업을 육성한 모델로 가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과잉생산 모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저 그래프를 보시면 재밌는 게 몇 년 전부터 부동산을 가는 돈, 은행 대출은 확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산업으로 가는 그 대신 돈이 막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정부도 보조금 주고 은행도 은행 돈이다 이제 산업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1, 4분기에 중국의 산업 생산이 8% 늘은 건데 이거는 뭐 서방 어느 미국이나 독일, 영국보다도 많이 늘은 거죠. 그리고 또 얼마나 이제 중국 정부가 지금 이런 생각에 의해서 제조업에 대해서 이렇게 대출 많이 해주냐 하면 2021년 말에 비해서
제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산업에 대한 대출이 63% 늘었고, 정보 보조금도 약 330억 불 풀었는데, CATL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세계에서 탑 달려, 배터리도 약 한, 외국이 추산하기엔 8억 불하고, 그 다음에 뭐, 2021년 이후에 뭐, 보조금이 한 더블 막 되었는데, 뭐, BRD, 차이나 모바일 이런 데가 막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중국이 GDP의 4.9%, 약 5%를 산업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고 CSIS, 진도 싱크탱크가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뭐, GDP 중에서 5% 쓰는 거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몇 배 많은 거로 이제 퍼붓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아니냐고. 이미 중국이 세계 공업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조업 산업 능력을 배따블 배가 하겠다고 시식되니까 이게 지금 중국발 신무역 전쟁이죠. 크레이그 알렌은 US China Business Council의 회장인데 중국 전문가인데 이 크레이그 알렌이 중국의 오지, 이제 농업 지역에 있는 그 이 성이죠. 성을 가서 그 지도자를 만나갖고, 야, 당신이 이 지역의 지도자라서 경제적인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니까. 클레그 알렌이 기대한 건, 아, 뭐, 우리가 농업 지역이니까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첫째가 뭔지 압니까? 반도체. 두 번째, 소프트웨어. 세 번째, 바이오텍. 네 번째, 로보틱스. 다섯 번째, 항공. 뭐 얼마나 이 구조적으로 아주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이 산업이 육성되는지 알만하죠. 이런 식으로 막 해놓으니까 기초 석유화학 제품, 특히 뭐 에틸렌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세계 공급의 80%를 중국이 차지하고 이게 국내적으로 과잉 공급이니까 19개월째 중국 내에서 가격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뭐 과잉이니까 이걸 세계로 밀어내는 거죠. 두 번째 솔라셀은 중국의 수요가 220기가와트인데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솔라셀이 750기가와트. 이것도 태양광 밀어내니까 문제가 되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동차는 국내 수요의 두 배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저게 뭐가 잘못됐느냐. 중국 나름대로 저렇게 제조업 육성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쉽게 말하면 흔히 이렇게 마켓 메커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하고, 중국식 국가주도 경제하고 가장 큰 차이를 제가 세 가지를 제가 구별드리면 시장 경제는 마켓에서 산업구조 조정을 합니다. 정부가 크게 개입 안 해도 쉽게 말해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지가 못 견디고 도산해버려요. 지금 같은 중국식 국가주도 경제에서는 아무리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이게 특히 국유기업은 절대로 안 망하고 좀비 기업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원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는 마켓 메커니즘에 의해서 경쟁력이 약화된 사양 산업이 도산하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자본이나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는 직장을 잊어버리지만 다시 재해 취업 교육받고 그러면서 유망 산업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 마켓 메커니즘에 의해서 국민 경제 자원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딱 아무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막 이런 과잉 생산해도 정부가 이거 무슨 뭐 국가 안보 산업 안보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 꽉 잡고 있으니까 사용 산업이나 과잉 생산 부분에 자원이 많이 묶여 있으니까 중국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잠재적인 성장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고 저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뭐 지난 2, 3년 사이에 전 세계의 수출 증가율보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훨씬 높잖아요.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은 평균 1.5%인데 21년 말 이후에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무려 10%입니다. 막 밀어내니까 지금 전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야, 그 사이 뭐 골병든 건설, 국내 건설 위기 이거를 타파하고 또 우리 인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금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건 전 세계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에 대해서 신무역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국식 신무역전쟁의 파괴력이 어떠냐면 어지간하게 뭐 관세장벽 쳐도 그냥 탁을 넘습니다. 이게 철강이에요. 철강이 작년에 36% 늘었는데 칠레까지 간 겁니다. 칠레까지 중국의 철강이. 그러니까 칠레 정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단단한 철강에 대한 관세를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타고놓고 중국의 저가 철강에 들어갔고 결국은 금년 8월에 칠레 최대 제조소인 후아치 파토가 문을 닫고 무려 22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뭐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뭐 추가 관세 매기겠다고 그러고 사실 7월부터 매기고 있죠. 뭐 이렇게 중국의 업체별로 다르게 차등 관세를 매기나 봅니다. 왜냐면 뭐 협조 잘하는 데는 조금 낮게 해주고 협조 안 하는 데는 최대 37%까지 많이 하는데 중국의 주력 전기차 업체인 BYD는 17% 추가 관세를 매기했다고 EU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거 전기차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지금 BYD가 유럽 시장에 갈 때 가격 경쟁력은 30 내지 40%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배터리의 중국산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원체 높기 때문에 뭐 17% 추가 관세 매겨봤자 그냥 타고 넘는다는 겁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그 다음에 이제 신무역 정책이 파괴되게 두 번째는 다른 나라도 뭐 스타트업 벤처 해갖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씨를 말려버리고 초기에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저기 보시는 큐빅 PV 회사는 고급 실리콘 웨이퍼를 맹기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 고급 실리콘 웨이퍼의 전망이 밝다 보고 미국 정부의 뭐 지원받고 그래갖고 텍사스에 14억 불을 투자해갖고 공장을 맹길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가부지하게 중국의 실리콘 웨이퍼가 세계 수요의 두 배로 막 늘어나면서 70% 가격을 찾고 저가 수출로 막 미국에 들어오니까 이 큐빅 PV 회사가 텍사스에 맹기려는 공장 막 거의 설계 단계에 들어오다가 손 털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던 많은 아메리칸 엔지니어하고 노동자들이 직장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못 참겠다. 차이나 왜 저러냐 그러면서 뭐 작년부터 난리 아닙니까? 뭐 관세 올리고 반덤핑하고 난리고 미국에서는 뭐 전기차 관세를 100%로 올리고 태양광 철강에 대해서 때리고 EU도 뭐 중국 전기차 때문에 뭐 거의 1만 개 일자리가 날아갔대요. 근데 저 EU가 뒤에 말씀드리지만 EU가 아주 문제가 복잡합니다. 영국은 뭐 중국산 굴착기 바이오 디젤, 터키는 중국산 전기차, 파키스탄은 중국산 고무제품, 인도는 화학제품, 베트남, 아르헨티나는 중국산 마이크로 오븐까지 뭐 전 세계가 난립니다. 지난가 과잉 품목을 적극으로 때리기 때문에. 자, 근데 뭐 작년에 자넷 엘린 재무장관이 베이징 가서 야 중국은 뭐 과잉 수출하고 저가 수출하지 마라. 세계 경제 질서를 어지핀다고 얘기하니까 아 베이징의 지도자 분들께서 점잖게 야 우리 중국에 과잉 생산 없다. 중국이 이렇게 훌륭한 제조업 능력을 가지고 값싸게 물건을 수출함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덕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아주 점잖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중국이 이렇게 밀어내는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덕을 지금 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중국에 대해서 수천 개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 폭탄을 매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2018년이면 중국이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기 전인데 그때 하여튼 우당탕 때리다 보니까 미국이 승용차 수입 관세가 2.5%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놔뒀으면 중국 전기차가 미국 쓸려 들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25%로 추가 관세를 매기니까 총 관세율이 27.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차가 못 들어갔는데 또 최근에 아예 그냥 중국차가 못 들어오게 전기차가 못 들어오게 관세를 100%로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올리니까 미국은 신무역 전쟁의 영향을 덜 받는데 여기에 반사적 골병드는 게 EU예요. EU 풍선 효과로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전기차가 EU로 쏟아져 들어가는데 지금 EU도 여기에서 뭐 상가 관세 매기고 추가 관세 매기고 그러는데 EU는 뭐가 약점이냐면 EU의 27개 회원국이 있잖아요. 이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지만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EU 내에서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딱 두 나라가 둘 다 지도자급 나라인데 프랑스하고 독일입니다.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배싱하자고 주장하는 건 프랑스 자동차 업계인데 지금 독일 자동차 업계는 반대하고 있대요. 왜냐면 또 지금 이 재밌는 거 통계를 보십시오.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가 유럽에 막 이 엄청나게 막 몰려가고 있는데 이 매망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인데 그 중에 순수한 중국 토종 전기차는 40%밖에 안 됩니다. 비아디나 이런 건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는 테슬라 메이드 인 차이나, 폭스바겐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가는 거라는 게 60%. 그러니까 이게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얘기한 게 복잡하니까 단호하게 미국처럼 중국에 대해서 배신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외신을 보면 한때 차이나도 이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뭐 일부 산업에서 과잉 산업이 있다. 그러니까 뭐 류호 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류호 부총리 뭐 이 경제부총리 주도로 야 중소지출소죠 과잉 민간기업 과잉한 거 줄여보자고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2018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중국 경제가 이렇게 막 어려워지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제가 말씀한 식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